that they are 최근 들어 몸에 살이 너무 많이 찐것 같고, 돈도 너무 많이 쓴것 같아서, 식비도 아끼고, 다이어트도 할 겸, 닭가슴살 2kg과 양배추 반 통을 샀습니다. 어떻게 이 둘을 요리할까 해서 네이버에 검색해보니까, 뭐,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뭐, 요리하는 게 가장 간편하고 좋아 보여서 따라 한번 해보았습니다. 매일 학교로 가기 전 월수금은 뉴닉이라는 신문 구독 메일을 읽습니다. 유튜브로 보다가 알게 되었는데 어려운 신문 속 내용들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도 되어 있으면서 공짜라는 점들이 대학생이 저희 신문에 딱 맞다고 생각하여 구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나의 미래는 어떻게 변할까에 대한 궁금증도 많고 미래를 알아야 현재의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수 있다고 생각하여서 이러한 좋은 신문 구독 시스템이 생긴 것에 대해 너무 좋았고, 주변 지인들에게도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한번 구독해서 읽어보시길 오늘의 식단. 지난 25년간을 살아오면서 영어를 잘하고 싶다는 욕심이 든 적이 솔직히 없었습니다. 그러다 작년 교환학생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할 일이 생겼는데 정말 한마디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단어로만 얘기하고 너무 제 자신이 한심하더라고요. 영어를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왔는데 그날 이후로 많은 시간은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매일 조금이라도 영어를 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식 아니에요. 집에서 처음 해먹어 보는 두부김치인데 아주 맛이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집에서 꼭 한번 해먹어 보세요. 아주 맛있습니다. 얍. 학교를 가기 위한 풍경들이 왠지 모르게 아름다워 보여서 한번 찍어 보았습니다. 매일 똑같은 모습들도 나의 생각, 기분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들이 우리의 지루한 일상 속 햇빛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순간들이 있나요? 저는 학교 교내 식당에서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객분들을 위한 서비스 교육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서비스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관계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여서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취방으로 돌아오던 매일 똑같은 길인데 공사 중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 처음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처음에는 돌아갈까 생각해 보았지만 조금 더 다가가 보니 옆에 길이 있었습니다. 인생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두려움을 피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면 또 다른 길이 보이는 것처럼요. 저희만큼 학교 사람 누구나 하나? 저희 말고. 아, 동기들? 동기들도 있겠지.